저는 공학을 전공을 했고 저희 아내는 예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것 만들어나간 정반합의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24시간 붙어있다 보니까 서로 피드백을 굉장히 빨리 주고받을 수 있어요. 다른 종류의 로봇들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고 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에서 사람을 위한 로봇을 만들고 있는 한재권입니다. 저는 뭐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원래 꿈꿔왔던 삶은 로봇을 만드는 삶이었고 남동생이 있는데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 동생을 돌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서 동생을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TV에서 로봇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본 거죠. 저런 로봇이 장애인들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각별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라는 재난 구조용 로봇 대회가 열렸을 때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하 직원들과 함께 한 팀으로 참가를 하게 되고요. 후쿠시마 원전을 모델로 만들었어요. 정말 어려운 미션이었어요. 밸브를 돌려서 냉각수를 유통시킨다든가 벽을 뚫는다든가 뭐 계단을 올라간다든가 이런 식의 미션들이었는데 그 미션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 세계 최고의 로봇공학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로봇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함께 많은 미션들을 성공을 해냈고요.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15등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봇에 사람의 따뜻한 감성을 담고 있는 엄민설입니다. 제가 로봇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인간 로봇 상호작용이에요. HRI라는 약자를 쓰는데 휴먼 로봇 인터랙션의 약자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로봇을 가장 친숙하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만들기 위해서 로봇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저는 그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디자인을 할 때도 조금 더 사람으로 하여금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는 눈높이, 행동 패턴, 외형 디자인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뭐 시선의 처리 이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좀 보는 편이에요. 스킬오버 챌린지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정말 인간처럼 스키를 타는 그런 대회였고요. 저희는 팀으로 다이애나라는 두 발 달린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로봇을 설계하는 사람들도 물론 필요하고 그리고 로봇이 스키를 탈 수 있게끔 제어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깃발을 알아볼 수 있게끔 인공지능하는 사람, 또 로봇이 가장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도록 그 디자인을 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물론 필요합니다. 다이애나 프로젝트의 가장 독특한 이력을 가지셨던 분은 전직 국가대표 스키 선수. 근데 이분이 맡으셨던 일은 사람이 스키를 타는 모션, 사람이 탈 때는 힘이 어느 방향으로 쏠리고 어디에 힘을 주고 어떻게 힘을 이동시킨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로봇은 이런 각도로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서 저희랑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다이애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게 최초로 시민들의 힘으로 완성된 로봇이다 라고 저는 자랑하고 다닙니다. 사실은 연구비가 좀 많이 부족했었어요. 너무 고민을 하다가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했었어요. 뭐 어떤 분은 3만원, 어떤 분은 5만원, 뭐 1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펀딩을 해주셔서 저희가 원래 목표 금액은 1,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을 저희가 3일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이름을 저희 로봇에 이렇게 가슴팍에다가 문양으로서 예쁘게 새겨놓고 그렇게 디자인을 완성했었죠. 저희 로봇 에디는 EDIE, 에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모셔널 디자인,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의 약자입니다. 우리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강력한 애착을 형성시키게 할 것인가 그 연구를 하는 데서 출발을 했고요. 예를 들면은 각인효과라고 하면은 보통은 아기오리가 엄마오리를 따라가는 것을 각인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로봇이 나만 따라다닐 때 애착이 형성되는 그 과정을 경험하실 수 있게끔
동물 행동 패턴을 로봇화를 시켜서 입력을 하고 시연을 통해 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각인 효과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사람이 로봇에 대해서 형성하는 애착의 강도가 크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일단 로봇이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감정에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좀 더 인간과 친밀한 로봇이 될 수 있어야 우리 곁에서 좀 더 친구가 같은 존재,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믿거든요. 고령화 사회를 점차 진입하고 있죠. 우리나라 생산 가능성 인구는 앞으로 2020년 중반이 되면 점점 급격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이랬을 때 사회는 성장 동력을 잃고 뭔가 경제가 침체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요. 요 갭을 로봇이 극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는 이런 시대가 펼쳐진다면 로봇들이 활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로봇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입니다. 국내 로봇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저희 로봇들은요,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만들어진 로봇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로봇이 시장성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 승부를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전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먼 미래를 앞을 보고 연구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 저희 연구자들에게서는 큰 힘이 되는 거죠. 앞으로도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로봇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신기하다라고 보시다가 그게 이제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면 두렵습니다. 저러다가 내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로봇이 잘하는 일이 있고요. 로봇이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로봇이 못하는 일을 지금 잘 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로봇은요. 귀찮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리고 위험한 일, 이렇게 어떤 특정한 부분의 일만 잘합니다. 감성적이고 창의력 넘치고 모험이 필요하고 비이성적인 사고가 필요한 이러한 일들은 로봇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봇과 인간은 같이 협업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직업을 잃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산업을 점점 더 키워나갈 수 있다. 인간의 직업은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꿈이 하나 있는데요. 인간의 친구로서의 로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나의 행복을 같이 가져가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로봇, 친구 같은 로봇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적이고요. 코로나 라는 이런 시국도 그렇고 고령화 사회 이런 것도 그렇고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저는 고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 로봇이 그렇게 고립된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분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었으면, 그리고 서로 따뜻하게 교류할 수 있었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위한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한재건이었습니다. 로봇의 사람의 따뜻한 감성을 담고 있는 엄유설이었습니다.